자, 여기는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하고 이런 이제 왕으로부터 그런 이제 압박을 받고 죽을 이제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으니까 10세까지는 숨어서 살았다는 그 얘기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큰형 데라의 아들 하란이 그때 아내를 얻었다. 하란의 아들. 그래서 하란이 그녀를 취할 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롯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39세였고 하란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롯이라고 불렀다. 또 임신을 해서 밀가라고 불렀다. 또 임신을 해서 자레라고 불렀다. 그래서 롯과 밀가와 자레는 한 어머니의 아들들이에요. 하란의 아들죠. 하란이 자레를 낳을 때그 나이가 42세였고 아브라함은 10세였고 하란 아버지의 나이는 42세, 아브라함은 10살. 그날들에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 돌보는 자가 동굴 밖으로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10세 때 동굴 밖으로 나온 거예요. 10년이 흘러서. 이는 왕과 그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일을 잊어버린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노아의 아들 셈에게 갔고 그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도를 배웠다. 한편 아무도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알질 못했고 아브라함이 노아와 그 뒤에 아들 셈을 오랫동안 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39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 야훼를 알았으며 그가 죽는 날까지 야훼 길 안에서 걸었으니 노아와 그의 아들 셈에게 그의 가르친 대로였다.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그 시대의 야훼를 대적하여 크게 범죄했고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을 하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 땅에 그들이 창조하신 야훼를 잊었다. 이 땅의 거주자들이 모두 그들을 스스로를 위한 자신의 신들을 만들었으니 우상의 우상을 만들 이 땅의 거주자들이 모두 그들 스스로를 위한 자신의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말도 못하고 그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었다. 사람들이 아들들이 그들을 섬기니 그들이 신이 되었다.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데라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그 우상들을 섬겼던 자들 중에 첫 번째였다. 첫 번째. 제일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모시는 그런 데라가 그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자, 데라가 큰 크기의 열두 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며 1년에 12달에 따라서 그가 각 달마다 각 신을 섬겼고 달마다 데라가 그의 고기 번제와 음료 번제를 그의 신들에게 가져왔으니 데라가 그의 평생 동안 그렇게 행하였다. 그 모든 세대가 야훼의 목전에서 악했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신들을 만들었다. 그들이 그들을 창조한 야훼를 버렸다. 온 땅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 야훼를 알았던 사람이 그 시대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들 각인의 사람들이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 노아의 조원에 있던 모든 자는 그 시대에 야훼를 알았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노아의 집에서 점점 자라고 크게 되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는 그 시대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신들이 허망하며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땅 위를 비추는 태양을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정녕 이제 이땅 위를 비추는 이 태양이 엘로힘이라. 내가 그들을 섬기리라. 아브라함이 그날 태양을 섬기며 그에게 기도하고 저녁이 오고 태양이 평소처럼 지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되 정녕 엘로힘일 수 없는가. 아브라함이 여전히 스스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그땅 위에 창조를 하셨는가? 누가 땅 위를 창조하셨는가? 그분이 어디 계신가? 밤이 오고 어둠이 그를 덮고 그가 눈을 들어서 서쪽, 북쪽, 남쪽,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이 땅으로부터 사라진 것을 그가 보았다. 날이 어두웠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있는 별들과 달을 보고 정녕 이것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한 엘렘이라 보라. 그분들이 이 종들로 그분 주변에 있는 신들이라. 아브라함이 그다 밤 내내 달을 섬기고 그것에게 기대지 별 달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이 되어 빛이 있고 태양이 평처럼 땅 위를 비쳤다. 엘로힘께서 이땅 위에 만드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기 정녕 이것들이 이 땅과 온 인류를 만든 신들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이 엘로힘의 종들이라라고 했다. 에브라함이 노아의 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태양 저게가 신이구나. 또 별? 또 달? 저기 또 신이구나 해서 그걸 보셨는데 나중에 뭔가 그게 아니고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야호와와 그분의 도를 알았고 그가 야호와를 그의 전 생애 동안 섬겼다. 하지만 그 모든 세대는 야호와를 잊었고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그들의 온 생애 동안 반역을 했다. 이거 아브라함의 야호와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니므롯 왕이 견고하게 통치하며 온 땅에 그의 통치하에 있었고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통일된 말이 있었다. 니므롯과 그의 통치자 말들과 그의 위인들과 함께 조언을 했고 요런 사람들이 해서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스스로 한 성읍을 짓고 그 안에 든든한 탑을 만들며 그것의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고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우리가 스스로 유명해지자. 그리하면 우리가 온 땅을 통치할 수 있으리라. 인 우리의 적들의 패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을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으리라. 또한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의 전쟁들로 인해서 이땅 위에서 흩어진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바벨탑의 전설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전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같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왕에 나와봤고 그들 왕에게 이러한 말들로 말하니까 왕이 일에 관해서 그들에게 동의하고 허락을 하였다. 모든 가족들이 모였으니 남자가 약 60만 명이며 그들의 성읍과 탑을 짓기 위해서 지면에서 큰 땅으로 그 땅을 찾으러 나갔고 그온 땅에서 찾았다. 그들이 시날 땅의 동쪽에 있는 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걸어서 이틀 걸리는 그런 크기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걸어서 이틀을 걸어요. 그들이 그곳으로 이동하여 거기에 거했다. 시날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틀을 걸어가도 그 끝이 없어. 그들이 완성하리라고 상상했던 성읍과 그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불을 피우기 시작을 했다. 그 탑을 건축하는 일은 그들에게 위법이었고 죄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하늘의 야후와 엘로힘에 대적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분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로 올라가리라고 상상을 했다.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로 올라가서 대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모든 자들이 모든 가족이 그들 스스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으며 첫째 부분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대적하고 싸우리라 하고 또 둘째 부분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자신의 신들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섬기라 우리의 신을 거기다 두고 섬기겠다 하는 거고 세 번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활과 창으로 그분을 쳐 부수리라 전쟁하겠다니까 엘론께서 그들의 행위들과 그들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아셨고 그분께서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읍과 탑들을 보셨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큰 성읍과 매우 높은 강한 탑을 건설하고 있을 때 그것의 높이 때문에 회반죽과 벽돌이 그 높이에 있는 건축가에게 도달하지 못했으니 올라간 자들이 1년에 꼬박 찰 때까지였다.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1년. 그리고 그후 그들이 그 건축가에게 도달하여 그들에게 회반죽과
벽돌을 주었으며 이런 일이 매일 이루어졌다. 보라, 어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올라가고 다른 이들은 하루 종일 내려왔다. 만약 하나의 벽돌이 그들 손에서 떨어져 깨어지면 그들은 모두 그것으로 인해 슬퍼했으니 비록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도 그들 중에 누구도 그를 살피려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셨다. 그들이 건설할 때 하늘들에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그들이 떨어진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였다. 그것들이 그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정녕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였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들로 실수를 범하게 하고자 여호와께서 온 것이었으나 그들을 땅의 지면으로부터 멸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탑과 성읍을 건설했고 많은 날들과 연수들이 경과할 때, 시간이 지날 때 그들의 일을 매일 했다. 엘로힘께서 그분으로부터 가장 앞에 선 70천사들, 70명의 천사들, 그분 가까이 있었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리하면 한 사람이 그의 이웃의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고 언어를 저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자. 그 이튿날부터 각인의 자신들이 이웃의 언어를 잊었고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건축가들이 자신의 이웃으로부터 자신을 주문하지 않은 석회나 돌을 받았을 때그 건축가는 그것을 버리며 그것을 그 이웃에게 던졌으니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다. 그들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했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야호와께서 거기에 있던 세 그룹의 이제 분할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타격을 강탈을 했고 그분께서 그들이 행위들과 계획들에 따라서 그들의 벌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말한 자들이 원숭이들과 코끼리처럼 되었으며 우리가 화살로 하늘을 쳐부수자 하고 말한 자는 야호와께서 죽이셨으니 한 사람이 자신의 이웃의 손에 그렇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싸우리라고 말한 그 셋째 그 사람들은 야호와께서 이땅 저곳에 흩으셨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그들 위에 내린 그 폐허를 알고 이해했을 때 그들은 그 건축물을 버리고 온땅 지면 위에 흩어졌다. 이제 멀리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그 성읍과 탑을 건축하기를 멈췄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바벨탑의 바벨이라고 부르셨다. 이는 야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음이라. 보라, 그것이 지진할 땅의 동쪽에 있었도다. 사람의 아들들이 그 건축한 그 탑에 이루어진 열과 같이 땅이 그 입을 벌려 거기에 있던 3분의 1을 삼켰고 그가 무너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불이 또한 그 3분의 1을 태웠어. 불의 3분의 1은 불에 탔고 하나 3분의 1은 땅으로 이제 들어갔고 또 3분의 1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이 하늘 높이 부분에 있던 부분이며 그것의 둘레가 걸어서 3일 길이다. 둘레를 걸어서 돌아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가는 얼마나 큰그큰 탑이에요.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이들이 그 탑에서 죽었으니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서 바벨탑이 폭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결국 바벨탑은 아브라함 시대에 동시에 공존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